유일한 중장년을 위한 방송 원더풀 인상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여자 몇 번 만나 밥 좀 먹고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바람 피웠다고 아내가 난리 개난리를 피우네요. 아니 언제부터 밥 먹는 게 불륜이 된 겁니까? 불륜, 외도, 바람 뭐라 부르든 다 좋은데 좀 기준은 정하고 부르면 안 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고 세상이 너무 산만해. 너무 복잡해요. 유튜브 시청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아주 이번 기회에 사전적 정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가 외도인지 말입니다. 세상에 반이 남자고 나머지 반이 여잔데 어떻게 안 보고 사냐고요. 더군다나 이 좁은 지구에서 말입니다. 뭐 제가 바람인지 불륜인지 그런 것을 정당화하고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길고 긴 인생 살다 보면 바람, 불륜, 외도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살다가 크고 작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같은 맥락일 수 있잖아요. 아니 찾아 헤맨 것도 아닌데 우연히 아주 우연히 옛날 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해보자고요. 그 이유는 어찌 되는지 제 영상 저항할 수 없는 외도 옛 애인과의 위험한 재회편을 봐보시라고요.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바람의 기준이 대체 어디쯤에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저뿐이 아니었나 봅니다. 2017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바람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결과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남자들은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때 바람을 피운 거라 생각을 하고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흔들림이 있었을 때 바람을 피운 거라 여긴다고 합니다. 하하, 이제야 외도를 추궁할 때 남자 여자가 배우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틀린 이유를 알겠어요. 남자들은 외도가 의심되는 부인에게 같이 잤어? 안 잤어?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빨리 말 못해? 이렇게 추궁하는 데 비해서 아내들은 다르게 물어보죠.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잠깐 젊은 애랑 실수한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치? 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건 외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당신의 외도의 기준은 뭐야? 어? 뭐 했을 때 외도야? 마음이 흔들린 거. 그게 외도지. 마음이 흔들린 거 외도야? 그래? 응. 딴 사람을 쳐다봐도 외도야, 당신은. 나? 응. 나 그럼 매일 외도 피네? 왜? 나 매일 외도. 외도야. 큰일 났네. 아유, 죽겠습니다.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응. 당신도 남자 쳐다보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당신은, 나는 쳐다보면 외도고, 당신은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야, 세상 그거 불공평하냐? 그냥 그래? 알았어. 근데 좀 주제에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여자는 잤으면 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잤다 어쩔래? 이런 씨 남편 구실도 못하는 게 이제 와서 지랄이야? 뭐 이렇게 당당히 치고 나오는 반면에 대개 남편들은 비굴해집니다. 아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끝낼 거야. 아 이번이 마지막이었다고 끝내려고 그랬지. 부부 이야기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이라면 바람난 아내들의 저 당당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해보자고요.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복잡할 때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요즘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냐라는 논란이 뜨겁게 있었죠.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람, 외도, 불륜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제 행동으로 인해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정에 분란이 일었다면 저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바람일 수 있는 겁니다. 아,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씨야, 사람 만나서 밥 먹었는데 그게 바람이라면 어떻게 사냐 하시는 여러분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자 진정하시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우리들의 아내가
어떤 놈을 만나 하하호호 밥 먹고 뭐 러브샷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배하며 술까지 마시는 걸 우리가 봤다고 해보자고요. 아무리 우리 남편들의 바람에 대한 기준이 삽입이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하지만 어떤 논팽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속이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 불편함은 사실 아내가 나 아닌 어떤 놈과 밥을 먹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다른 여자와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뒤에 숨겨놓은 그 늑대의 마음을 아내와 밥을 먹고 있는 그 놈도 분명히 품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쵸? 식사 현장을 목격한 우리 남편들의 눈에는 그 놈의 그림자가 늑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놈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네. 유명한 놈. 아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재밌게 술 한잔 하고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바람, 외도의 기준도 섹스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쩌면 기준이 같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아내가 어떤 놈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걸 알았어요. 서로 사이가 아주 깊어졌다는 걸 눈치채서 뒤를 캐봤더니 둘은 정말로 섹스를 한 번도 안 했어. 정서적인 교류만으로도 서로 너무 깊숙이 공감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둘이 섹스를 안 했으니 불륜 아니네? 친구 잘 만나고 있네? 그래 잘 만나고 들어와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상황도 섹스한 만큼이나 더 화가 날 듯 싶습니다.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게 몸은 안 졌지만 마음은 완전히 졌다? 화나잖아요. 겉만 앉아있는 거냐 내 옆에 집에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긴 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실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젠 나이를 먹다 보니 얼마 되지 않은 일 같은데도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이건 기억 속에 오래된 거라고 되어 있으니 정말로 오래된 일일 거예요. 교수인 남편이 제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보다 못한 교수 아내는 간통죄로 이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뭐 증거도 없이 그냥 확 홧김에 한 거죠. 그런데 제자가 법정에서 처녀증명서를 짜잔 하고 제출합니다. 일명 처녀증명서라는 게 있나 봐요. 산부인과 가서 진단받고 성 경험이 없음을 증명한 거겠죠. 하여간 그 처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대화만으로도 서로 깊이 공감하고 행복했다. 우리 둘에는 섹스가 필요 없었다. 섹스 없이도 우리는 사랑했다. 야, 그야말로 플라토닉 사랑을 한 겁니다. 재판 결과요? 그건 기억에 잘 나질 않네요. 하지만 그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제자와 플라토닉 사랑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아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더 처참하게 무너졌으려 생각됩니다. 내상이 아주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결론은 아내들이 외도를 의심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온전하게 남자들하고만 어울려 지내야 한다. 에이, 그렇게 내려진다면 이 영상은 윤리교과서겠죠. 먹물들이나 하는 뻔한 얘기, 뻔한 결론을 내면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배우자가 상처를 받지 않게 가정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외도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발각되면 바람이고 발각되지 않으면 바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도 안 아프고 아무도 상처를 안 입었으니까 뭐 참으로 이상한 기준이 다 있다 하겠지만 사실 이 결론은 제가 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GPS와 같은 대인용 위치 추적기를 판매하시며 수많은 고객들의 불륜 케이스를 접하신 분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 기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더라고요.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많잖아요. 외도, 불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누구나 인생 궤도에서 잠시 이탈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배우자 상처받고
나는 재지운 놈으로 인생 살고 그래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되도록 들키지 말고 조심해라 그런 좋은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실수를 했더라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아 배우자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바람핀 것이 아니고 사소한 실수라도 배우자가 상처받고 가정에 분란이 일었다면 이건 얄짤없이 바람입니다. 아, 제가 여자를 쳐다보다가 아내한테 들키는 바람인 거네요. 그리고 배우자가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의 시각이 아니라 배우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바람필 수 있을지 없을지. 들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던지. 꽃은 내용이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람, 외도의 기준이 다르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죠. 그래, 건강이 좋으니까. 내용이 좀 자, 이상해. 오늘도 조심조심 하면서 살자고요. 아니, 내용이 왜 뭐가 못마땅해. 들키지 말면서 살자는데. 들키지 말면서 살는데 그거는 신뢰가 없는 부부 같은데? 아, 신뢰를 하나도 안 무너뜨리지. 신뢰를 하나도 들키지, 들키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상한데? 거야. 당신이 바람을 폈어. 근데 당신이 잘 숨겼어. 그럼 난 모르고 당신을 좋아라 하잖아. 근데 당신은 들켰잖아. 그래서 나한테 막 혼났지. 내가 뭘 들켰어? 들켰잖아, 당신 나한테. 그래서 깨게 했잖아. 뭘 들켰어? 그런 거야. 그거 내용이 이상해, 또. 당신 맨날 내용이 이상하대. 사람, 시청자분들은 좋아하는데. 자, 들키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들키지 맙시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 들켰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당신은 들켰으니까 나한테 깨갱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야. 무슨 소리야.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